위로 올라갑니다. 제가 또 이 38번째 경기 38번째 경기 방송 장정구 마지막 복싱 이간우 선수 글러브 받아가세요. 양상 감명의 김정현 선수 80kg 시야 38번째 경기 시작합니다. 오늘 양상 감명 선수들이 멋진 모습을 엄청 많이 보여줬거든요. 근데 홍콩의 이간우 선수가 또 핵바따로 유명해요. 아 그래요? 성인들도 맞으면 고리 흔들리. 오 방금 훅 보셨습니까? 대사 좀 잘하시라고 했어요. 대사 좀 잘해야 돼. 네. 우와 둘 다 핵바따네요. 예. 핵바따 대 핵바따의 대결. 와 재미있습니다. 예. 매치가 체력이 누가 좋을 것인가. 코피가 나네요. 예. 정 코너. 이간우 선수가 성인들 골도 두개 골도 쪼개버린다는 그런 바따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 정타는 예. 지금 홍코너가 더 많이 넣고 있어요. 예. 아 홍코너가 이간우 선수입니다. 지금 핵바따인데다가 오, 지금 또 정타를 하나 더 넣었어요. 네, 코피해 나고 있는데. 네. 와, 솔직히 저 투지가 좋네요. 네. 저 두 선수는 저도 못 이기겠는데요. 저도 못 이길 것 같습니다. 예. 오, 지금 또 훅이 또 들어갔습니다. 예. 요즘 좋았는데 무섭네요. 예. 아, 지금 청코는 코피가 나고 있는데 출전자 기권으로 40번 경기 없습니다. 41번 와. 경기 하양복싱 심우진 파워복싱 이성욱 아래에서 준비 바랍니다. 핵바따라는 닉네임이 전혀 와, 출전자 기권으로 40번 경기 없습니다. 예. 지금 코피가 났는데 어떻게 할란지. 네. 예. 아, 자 초반에 또 핵바따를 또 보이는 누가 더 운동을 많이 했나? 그렇죠. 이제 2라운드로 보면 네. 아 근데 확실히 중등 보니까 편지 스피드는 좀 느려졌습니다. 네. 네. 다시 난타전. 오! 지금 청코너에서 아랫배에 하나 집어넣었거든요. 네. 근데 체력은 우. 홍코너가 좀 밀고 있네요. 네. 홍코너가 소싸움을 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는 짧게 쳐야 돼. 짧게. 구조상. 여기서 공간을 누가 더 잘 만드냐. 예. 우와 또 정타 하나 넣었습니다. 아 지금 힘이 빠진가 좀 크게 치니까 지금 주먹이 조금 벗어나고 있습니다. 힘들 때일수록 좀 더 예. 짧게 짧게. 그렇죠. 우와 이번에 크로스 카운트 양손. 아 좋았습니다. 두 선수 같이 걸었는데 홍코너 선수가 맞췄어요. 아 이번에는 홍코너가 약간 우세했다고 생각해요. 네 저도 청코너도 네. 잘했어요. 네. 네 잘했는데 둘 다 파워풀한 경기를 보여줬는데 네. 홍코너가 조금 더 정확하게 솔직히 말해서 저는 홍코너한테 질 것 같아요. 저도 질 것 같습니다. 아니 방송 장정구 복싱 단장님이 한번 와서 이관우 선수 빠따 한번 맞아보라고 하더라고요. 네. 중학생 빠따인데 뭐 한번 맞아보지 했는데 아 맞으러 안 가야 되겠어요. 와, 제 골도 흔들릴 것 같습니다. 네. 저 정도 빠따면 요즘 중학생이 무섭습니다. 출전자 경기 종료 후 상장 받아갑니다. 자 39번째 경기 칸 복싱의 전동윤 선수 나기문 복싱의 박세진 선수 45kg 39번째 경기 시작합니다. 저렇게 날렵한 선수들이 복싱의 스킬을 많이 보여줘요. 스텝도 빠르고 치고 빠지고 쓱박하고 이런 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네. 양산광명체육관 배예준 선수 팀 JT체육관 권대영 선수 글러브 받아가세요. 자 스텝을 얼마나 잘 살리면서 테크닉을 보여줄란지. 오, 시작하자마자 난타전입니다. 여기 먼저 오는 게 나기 선수 네. 스텝이 좋네요. 좋게요. 네. 우와. 난타전. 붙어야 돼. 붙어. 이야. 홍코너가 주먹이 둘 다 30방씩 나가는데요. 네. 와. 세컨 지시한다고 지금. 그게 들어봤어요. 세컨을 돌려보면 안 되죠. 네. 그냥 귀로 듣고 마음으로 움직여야죠. 가까이가 백점아 가까이가. 그래. 한번 더 붙어. 두번 해야 돼. 붙어야 돼. 한번 더 붙어. 뒤로 빠지지 마. 뒤로 빠지면 안 돼, 동민이. 요즘은 엘리트 선수들도 빠따가 너무 좋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포인트 제보다 데미지 주는 쪽으로 세점이 된다 보니까. 그래. 그렇지. 아, 지금 아직까지는 박빙인데요.
아.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42번째 두 번째 라운드에 승부가 날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둘 다 뭐 확실히 우세한 걸 보여준 게 아니기 때문에 정윤, 이번 라운드에 뭔가 어필을 해야 된다고 해요. 카운터를 집어넣든 아니면 연타를 쳐서 승기를 잡든. 세컨 지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얼마나 세컨 지시를 잘 이행할지 기대가 됩니다. 또 난타전이네요. 또 난타. 난타전. 우와, 또 108연타가 나오는데요. 예, 괜찮아. 신수마 가. 신수마 가. 그렇지. 우와. 속사 포지. 우와, 누구? 정사 들어갔어요, 홍코너. 그렇지. 이거 방어는 완전히 무시한 채 그냥 공격 지점만 보고 그냥. 와, 주먹이 30방씩 나가는데요. 그렇지. 계속 쳐다가. 조금 더 몸 안에서 펀치가 나가면 안면으로 펀치가 꽂힐 것 같은데. 어우, 또 들어갔어요, 정타. 리치는 청 코너가 더 긴데 홍 코너가 더 저돌적인 것 같습니다. 먼저 기다리면 안 됩니다. 기다리면 안 됩니다. 예. 계속 지금 여기서 어필을 해야 승부를 승패가 결정이 됩니다. 예. 앞으로 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약간 네. 홍 코너가 우세할 것 같아요. 아. 정타 좀 들어간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박빙이었어요. 중등부인데 주먹이 시작하면 15개씩은 나가요. 보통 과장님 네. 주문할 때 3개, 4개 이 정도 주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체력도 생각 안 하시고 그냥 그러니까 무조건 내 운동을 많이 하셨어요. 네. 근데 주먹이 뭐 15개, 20개씩 나가니까 어? 홍 청코너가 이겼네. 사람마다 보는 네. 시선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다르니까 홍코너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조금 청코너에서 니치를 살려서 그렇죠. 하는 걸 조금 더 좀 심판에게 어플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 41번째 경기 하양복싱 심우진 파워복싱 이성우 하양복싱 42번째 경기 나기문 임도연 나기문 임도연 하얀 이성윤 하얀 이성윤 링 아래 40번째 경기 40번째 경기 나기문 복싱의 황현민 선수 하얀 복싱의 강우진 선수 노예율 선수 70kg 파이널 복싱 이성윤 선수 글러브 받아가세요. 70kg 같이 보이진 않는데 이게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네, 경량급 선수들인 것 같아요. 50kg 정도. 네, 50kg. 네. 수정합니다. 네. 하양복싱의 심우진 선수, 파워복싱의 네. 이성국 선수 55kg 시작합니다. 네. 다운이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신발끈이 풀려서 예, 신발끈을 지금 네. 네. 우와, 다시 청코너가 좀 조절적이네요. 네. 홍코너는 지금 카운트 노리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홍코너가 자기 거리를 너무 잘 살리고 있어요. 네. 안 맞는 거리로 왼손을 쭉 뻗어놓고 타이밍 좋게 카운터를 꼽아놓고 있거든요. 오, 방금 또 체크 보십시오. 들어온 순간 훅을 치면서 돌려버립니다. 방금도 체크. 네. 거리를 너무 잘 재는데요. 예. 네. 이건 뒤로 물러서는 게 아니고 딱 내 거리에서 하겠다. 이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카운터를 또 뽑아놨어요. 네. 상당히 수준이 높습니다. 44번째 경기 양상광명 배예준. 양상광명 배예준. 팀 JT 권내영. 팀 JT 권내영. 링 아래에서 준비 바랍니다. 지금 또 세컨 지시가 또 작전 하달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보면 홍코너 쪽에 조금 더 유리하게 경기를 가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아직 학생들이다 보니까 어떻게 뒤집힐지는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홍코너가 자기 거리를 너무 잘 살리는 것 같습니다. 네. 파워복싱 그 청코너 선수도 이 거리를 뚫으려면 그냥 뚫고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돌진을 하는 것 같고요. 네.
홍코너 선수가 자기 그림을 너무 잘 살리네요. 네. 아, 방금 카운트로 들어왔어요. 네. 펀치를 너무 정확하게 넣고 있습니다. 네. 근데 청코너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이 거리는 뚫고 버리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냥 뚫고 들어가는데요. 이 주먹은 안 무섭다. 네. 난 너의 주먹이 안 무섭다. 네. 뚫고 나간다 이런 네. 느낌입니다. 예. 네. 계속 들어갑니다. 네. 후반 라운드 가면 뭐야, 어 점점 청코너가 맞서고 있어요. 오, 지금 또 하나 또 넣었습니다. 또 들어갔어요. 지금 무조건 뚫고 들어가야지 지금. 아, 시간이 아쉽네요. 아, 네. 조금만 더 길었으면 시간만 많았으면은 예. 청코너가 좀 유리했을 것 같은데 예. 아무래도 홍코너가 예. 좀 우세승이 아니었을까.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네. 너무 자기 초반 라운드부터 자기 거리를 너무 잘 살려서 카운터를 찍어놓은 것 같아요. 네. 아마 이번 경기는 홍코너가 네. 우승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야, 두근두근 경기 결과. 아 역시 상대는 홍코너가 맞습니다. 청코너 잘했어요. 네, 잘했습니다. 네. 네. 그렇죠. 아, 출전자 종료 후 상장 받아갑니다. 청코너 선수가 42번째 선수 경기 남기동 임도연 따뜻하게 인사를 하고 내려갔어요. 이성균 아, 링 위로 올라갑니다. 예의 바른 모습을 네. 보여줘야 돼요. 신사적인 스포츠 아닙니까? 투기 종목이지만 자, 홍코너 44번째 경기 양상현 복싱의 임도연 선수 하이안 복싱의 이성윤 선수 50번째 50kg 시합 42번째 경기 시작합니다. JT 오정빈 선수 글러브 받아가세요. 중등부 오늘 42번째 경기 네. 네. 나기문 복싱 대 카이안 복싱. 아, 기대가 되는데요. 네. 아, 스텝 보십시오. 아, 스텝 경쾌합니다. 스텝. 이야. 카이안 복싱 선수가 순간적으로 파고드는 그런 공격력이 상당한데요. 네. 바디부터 시작해서 예, 위까지. 예. 오, 날은 선수가 많지 않네요. 예. 짧은 훅이 대여섯 개가 그냥 나가고 있습니다. 나김 복싱 체육관 선수. 먼저 해, 먼저 해. 상대방 손 안 나오잖아, 먼저 해. 같이 내려, 같이. 네. 그러다. 앞으로 찔러, 앞으로. 계속 해봐. 앞으로 찔러라고. 두 선수 다 지금 상당한 테크닉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은 팽팽합니다. 먼저 해. 누가 이 승패 중요한 지점을 선점할지 기대가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팽팽한데 예. 오, 말씀드린 순간 홍콩에서 조금 더 아, 아직까지는 팽팽한 경기입니다. 예. 뭔가 카운터가 뭐 들어간 것도 아니고 45번째 경기 아시아도 어그레시브한 경기를 보여주고 하지만 두 선수가 승리 높은 선수입니다. 그렇죠. 파이널 네. 이정윤 링 아래 좀 2라운드부터는 좀, 네. 좀 박진게 넘긴 경기를 그렇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 승부는 내가 가져가겠다 하는 집념을 네. 보여줘야죠. 그렇죠. 네. 투지가 중요하죠. 네. 자, 두 번째 라운드 시작됐습니다. 어, 시작한 자. 순간 또 우와. 난타전 불꽃이 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생활 복싱의 묘미죠. 그렇죠. 생활 복싱이라도 링에 올라가면 두 중 한 명만 걸어 내려가자 이런 마인드로 올라가야 됩니다. 맞습니다. 니한테 때려라, 내한테 때려라 이런 거 없습니다. 쓰러뜨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올라가야죠. 오, 카운트가 하나 들어갔는데 아직 근데 오, 카이안 복싱 선수가 순간적으로 들어가면서 대공격을 잘하네요. 네. 근데 나김 복싱 체육관 선수 끄떡을 안 합니다. 지금 제일 시간이 없죠. 하나에게 어필을 해야 됩니다. 이런 잔편지로 안 됩니다. 재미 안 됩니다. 예, 예. 아, 팽팽한 경기였어요. 저도 뭐 누가 하나 손을 못 들어주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와, 심판... 하지만 승부는 나야죠. 네. 상당히 채점하기 어렵겠는데요. 네. 두 분 다 너무 수준 높은 경기를 보여줬어요. 맞습니다. 근데 두 분 다 확실히 날 제압을 했다는 이걸 보여주지 못했어요. 네. 어우. 아, 손코너에서 순간적으로 들어가면서 원배를 네, 몇 분 위아래 공격을 참 잘하더라고요. 네. 그런 게 심판에게 조금 더 어필이 되지 않았나. 네. 네. 44번째 경기 양상강명의 배예준 선수, 팀 JT의 건내영 선수 55kg 44번째 경기 시작합니다. 아, 오늘 햇빛이 와 상당히 뜨겁고 네. 날씨가 더운데 아 선수들 대단합니다. 지금 이 더운 날씨 속에서 링 위에서 이렇게 투지를 불태우다니 와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겠네요. 맞습니다. 경기 끝나면 바다에 뛰어들고 싶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한번 뛰어가시죠. 한번 예, 바다에 한번 예. 입수하시죠. 같이. 예. 저희도 뭐 다 같이 입수를 네. 하죠. 자, 건강 화이팅! 화이팅! 들어온다, 그렇지! 우와! 같이 보자, 같이 보자, 그렇지! 어, 난타전입니다. 네. 재밌네요. 오늘 부산 복싱과 강릉 복싱 다 파이팅 넘치는 경기를 보여줬는데 그렇죠. 이 경기 또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지. 또 한번 딱 올리고. 한번 딱 올려 오른쪽. 고등부 두꺼비 복싱 오민건 선수 글러브 받아가세요. 예. 그렇지. 또 크게 치지 말고 크게 치지 말고. 이런 경기는 해설이 안 됩니다. 왜냐면 계속 보고 싶거든요. 예. 와. 초난타전을 또 하고 있는데. 예. 근데 부상 복싱 선수가 조금 더 주목을 정확하게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또 하나 더. 그렇지, 또 하나 더. 원투. 말씀드린 순간 강릉 복싱 선수도 지금 정확한 주목을 두 개 더 집어넣었고요. 그렇지, 또. 차지. 지금. 그렇지. 오, 방금 정차 들어갔어요. 손코너. 그렇지. 아, 부산 복싱이 아니고 팀 JT 선수네요. 네, 팀 JT 선수. 45번 경기 아시아도예울 파이널 이정윤 선수목에 부산이라고 적혀 있어서 부산 복싱 선수인 줄 알았습니다. 팀 JT 선수입니다. 네, 부산 팀 예. JT. 예, 예, 예. 김주택 관장께서 예. 계신 와, 저번에도 팀 JT 그 생체 시합 깜짝 놀랐었거든요. 네, 너무 맞습니다. 수준 높은 경기를 보여줘서 와, 오늘도 여김없이 보여주고 있네요. 맞습니다. 김지태 감독님께서 명장이시니까. 네. 근데 광명 복싱 선수들도 오늘 너무 멋진 경기를 많이 보여줬어요. 네. 투지가 너무 좋으세요. 예. 네. 짧게 짧게 치봐. 오, 방금 제대로 카운트가 나왔어요. 광명 복싱 선수 카운트 네. 제대로 정확하게 넣었어요.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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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또. 같이 보는 거. 그렇지. 맷집이 좋네요. 네. 전혀 안 밀립니다. 기가 안 좋습니다. 네. 같이 보는 봐. 이런 경기는 해설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그냥 구경하고 싶어요. 하나, 그렇지. 하나. 우와, 또 초난타전. 그렇지. 원타 하나 더. 뒤로 가지 말고. 그렇지. 하나 더. 박빙이네요. 주먹을 더 많이 내고 누가 더 정확하게 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나눠집니다. 지금 심판한테 어필을 해야 돼요. 라스트 30초. 자, 라스트 30초입니다. 그렇지. 하나 더. 다 내려간다! 아, 좋게 났습니다. 아, 어떻게 보십니까? 박빙입니다. 박빙인데 양상강명에서 진짜 샘펀지를 하나 넣었거든요. 아, 그게 심판들한테 어떻게 어필을... 어필이 될지 파이팅 네. 넘치는 경기는 거의 박빙이었는데 아, 근데 또 총코너에서 그걸 맞고 또 전혀 데미지 받은 모습을 안 보였거든요. 네. 타격음이 근데 너무 컸어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어? 청포도가 우세네요. 이번에는 청포도가 큰 걸 맞고도 전혀 데미지 입은 모습을 안 보이면서 바랍니다. 어그레시브한 모습을 잘 보인 게 어필이 될 것 같습니다. 아시아도 예울 파이널 이정윤 링 위로 올라갑니다. 46번 경기 팀 JT 오정빈 아시아도 예울 준비 바랍니다. 아시아 복싱 아세이아 복싱의 노예율 선수
파이널 복싱에 이정윤 선수 75kg 더블 경기가 시작합니다. 더블 경기는 심판들이 편할 것 같아요. 승패 안 나눠도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편안하게 저희도 경기 보면서 해설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오! 순간 순간 카운터 정확히 들어왔어요. 예. 이야. 생활 복싱다운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와 투지 넘치는 경기, 이게 생활 복싱의 묘미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아 너무 멋집니다. 청구 선수는 지금 네. 주먹을 내면서 보고 치고 있어요. 네. 네. 근데 가드가 좀 떨어지는 게 있는데. 아, 맞네. 가드가 좀 떨어지는 게 흠이 있네요. 근데 주먹을 딱 보고 치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또 위로, 또 타고 라이드 올라가. 그렇지, 안쪽으로. 오, 지금 홈코너가 조금 뒤로 물러서고 있고, 홈코너가 네. 조금 더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지금. 우와 지금 바디 넣었어요. 예, 홍콩에서 바디를 하나 깊숙이 집어넣었거든요. 이런 거 티내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라운드에서 이번에도 뭔가 또 아닐 것 같습니다. 48번 카이안 아 더블 복싱, 아 더블 경기죠. 더블 경기니까 더비 오민건, 더비 오민건 링 아래에서 준비 바랍니다. 홍콩호 팀 예, JT의 예. 오정빈 선수, 아시아 복싱의 노예율 선수입니다. 46번 경기 더블 경기 선수 아시아 노예율 팀 JT 오정빈 링 위로 올라갑니다. 지금 홈코너가 호흡이 지금 팀 JT 오정빈 체력을 많이 쏟아낸 것 같아요. 아시아 노예율 두 번째 경기 어떻게 풀어나갈지, 운동을 얼마나 많이 했을지 링 위로 올라갑니다. 기대가 되네요. 지금 선수가 늦게 나와서 오히려 네. 시간을 벌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수 이걸 네. 알았으면 이제 빨리 올라왔을 텐데. 그러니까요. 네. 아, 좀 충분히 호흡할 시간을 주고 올라와 버리네. 자, 75kg 시합. 설마? 충분히 호흡해라. 나는 네가 호흡 회복하고 나서 내가 경기하겠다 이런 마음은 아니겠죠. 그러긴 아니겠죠. 팀 JT 선수. 오, 팀 JT 선수 오늘 너무 멋진 경기를 많이 보이셨는데. 우와. 안타전. 타격감이 너무 묵직합니다. 지금. 예. 우와. 지금 고개를 숙이면서 라이트 훅을 지금 홈코너에서 집어넣었거든요. 우와. 오빠가 제대로 들어갔어요. 왼손 오프 카운터 넣고 또 들어갔어요. 아, 물선이 없네요. 네. 와, 오늘 팀 JT 오늘 너무 멋진 경기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 확실히 한 경기를 뛰고 난 그렇죠. 오,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홍코너 대단한데요. 네, 홍코너 선수가 아, 체력이 없을 줄 알았는데 네. 지금 체력이 남아 있어요. 아직 지금 체력보다는 약간 투지인 네, 것 같아요. 네. 네. 우와, 지금 또 팀 JT 선수 라이트 오브에 하나 집어넣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홍코너. 저희가 노예율 선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와, 두 번째 라운드인데도 투지 넘치는 경기를 보여줬어요. 네. 제가 팀 JT에도 다음에 견학을 한번 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가야죠. 아, 예. 47번 경기 팀 JT 오정빈, 팀 JT 오정빈 파이널 이정윤, 파이널 이정윤. 자, 이정윤 선수. 이정윤 선수 대 오정빈 선수. 두 선수가 이제 시합을 합니다. 오정빈 선수가 한 라운드를 뛰었기 때문에 체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우와. 우와. 다리가 풀린 것 같은데요. 이렇게 등을 보이면 안 되죠. 네. 잘못하면 다운 체리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아 헤드기어가 헤드기어가 아. 국제 복싱 박준 선수 글러브 받아가세요.
아, 한 라운드를 뛰고 나니까 체력이 많이 빠져서 체력이 초반 라운드와 같은 그런 네. 임팩트를 보여주지는 못하는 것 같네요. 예. 근데 눈빛은 살아 있습니다. 예. 아, 근데 이제 파이널... 청코너가 좀 지친 것 같은데요. 청코너가 빨리 방진지. 어? 아. 같이 해, 같이. 그렇지. 투지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예. 정신력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자, 훔쳤습니다. 아. 멋진 경기 보여줬습니다. 네. 예. 이제 중등부는 이제 모두 끝났고요. 예. 이제 고등부가 이제 시작합니다. 선정받아갑니다. 고등부 경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고등부 경기가 여기까지예요. 와. 국제복싱 박준 선수 글러브 받아가세요. 지금 호명하시는 분들 링 위로 올라와 주십시오. 남은건설 문태경 회장님, J9 권동락 회장님, 장종구 챔피언님. 주식회사 남은건설 문태경 회장님께서 J9 권동락 회장님께 추대패 전달이 있겠습니다. 추대패 회장 권동락 규하를 J9 복싱 코리아 생활복싱 제1대 회장으로 추대하며 이 패를 드립니다. 2023년 9월 23일 J9 복싱 코리아 회장 문태경. 이어서 취임하신 권동락 회장님께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사랑하는 복싱 여러분, 생활체육대회 회장 취임 권동락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으로 우리 복싱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싱인들이 서로 화합하고 힘을 모아서 우리 생활 복싱 발전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취임하신 J9 권동락 회장님께 장정구 챔피언님이 꽃다발 증정이 있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문 회장님께서도 꽃다발 증정이 있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수영구 전 국회의원 유재준 의원님 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이게 처음으로 보는데 안녕하세요. 우리 저 생활체육 복싱 동인들 반갑습니다. 저는 저 이제 가을이 소재 수영구의 구청장도 하고 국회의원도 했는데 제가 항상 존경하는 우리 장중구 체육관의 우리 박관장이 저 동생한테 친하기 때문에 오늘 복싱 대회가 한다 해서 부는듯 이렇게 서울서 내려왔는데 보니까 참 재미있네요. 또 우리 복싱을 통해서 생활체 복싱을 통해서 더욱더 건강을 챙기고 우기를 선양하는 그런 운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생활체육 복싱대 회장으로 취임하는 우리 금동약 회장 취임 축하드리고 항상 우리 생활체 복싱을 굉장히 후원해주고 계시는 남흥 건설이죠. 문태영 회장님도 오랜 지인인데 오늘 보니까 반갑습니다. 무엇보다도 서울에서 우리 정말 온 국민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장중구 또 복싱님께서 와주셔서 더욱더 이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더욱더 건승하기 바랍니다. 복싱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